반갑습니다. 에쿠스 전문 TV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또 하나 올려보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제가 한 일주일 전쯤에 새벽에 자동차 전용 도로를 80km 전후 새벽에 주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에 경고등이 탁 들어왔습니다. 노란색 경고등이. 와, 갑자기 막 고속으로 달리고 있는데 경고등이 뜨는 바람에 차를 세울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참 난감하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새벽 5시 반이었습니다. 해가 막 뜨고 있을 시기. 그러던 중에 일단 차를 운행하고 갓길로 한적한 곳에 세웠습니다. 세우고 난 다음에 뭐가 잘못됐는지 검색을 해봤습니다. 검색하기 전에 뭐가 잘못됐는지 확인을 했지요. 어떻게 확인을 했느냐? 자, 인포카 OBD2 단자. 자, 이거를 하고, 아이고, 누구라. 자, 여기에 엔진 경고등 노란색 불이 뜨면서 고속 주행 중에, 그래서, 와, 큰일 났다. 나이도 많은데 차가 요새 고장이 나가지고 수리를, 신형 리무진도 그렇고 구형까지, 이때까지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경고등이 뜨는 일은. 자, 그래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검색을 해보니까 경고등이 뭐라고 떴냐면은 경고등이 요렇게 떴습니다. P004555. 자, 요렇게 검색을 하다 보니까 나오길래, 자, 처음부터 하나씩 해보자. 그래서 주유구를 열었더니 이렇게 해서 주유구를 열었더니 딱 여는데 이 주유기가 이렇게 소리가 났어야 되는데 꽂고 난 다음에 그냥 이렇게 되어 있어. 그래갖고 얘가 이 주유를 딱 여니까 톡 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잠그고 아까 OBD2 단자로 여기 있는 인포카 OBD 단자로 안에 내용을 삭제를 시켰습니다. 삭제를 시키고 지금 한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다행히 원인이 여기에 있던
여기 가스켓이 여기 꼭 밀봉이 안 돼서 대량 유증기가 누출이 되었다고 지금까지 결과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짧게 동영상을 한번 올려봅니다. 와,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지금 이거 잠깐 지금 촬영하고 있는데 땀이 너무 많이 나가 옷이 다 젖었습니다. 올여름 조심하시고 다 같이 잘 넘겨보고 좋은 일만 있도록 생각해 보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매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올리겠습니다.